6149님,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립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 기록이 떠오르는데, 태조는 장화 왕후의 집안이 미천함으로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돗자리에 사정했으나 왕후가 즉시 자신의 몸속에 넣었다. 마침내 왕후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거 진회사정 피임 실패의 경우겠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죠, 네, 넣었을 때 임신된 게. 네네. 만약에 그 황후가 가임기였으면, 네네. 가임기고 젊었으면 충분히 임신 가능해요. 이제 밖에 이렇게 나오셨는데도, 네. 외출 나왔는데도 네. 바로 그냥 주워 넣으면 그 이전에 네네. 보면 헐리우드 배우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썼던 그 비닐 주머니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 버리면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맞아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 스포이드로 빼가지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의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았을 때는 네. 이 친구들이 나들이 나왔어도 다시 이제 얘 집으로 불러드리면은 바로 그래요 오래 있으면 안 되지만 빨리 들어오면 돼 아 그렇구나 네 정장에 살아 있으니까.